구간 15코스를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해파랑길 포항 구간 15코스 호미곶에서 흥완리, 백년선님 마트까지 걷습니다. 15코스 종점인 포항시 동해면 남구 흥완보건 진료소 공터에 주차 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호미곶 해맞이 광장으로 이동하여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맞으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미곶은 우리나라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며 한반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먼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합니다. 포항의 명소인 호미 해안둘레길을 포함하는 호미곶은 상생의 성과 호미곶 등대를 볼 수 있으며 강릉 정동진 및 울산 간절곶과 함께 동해안 3대 일출명소입니다. 해파랑길 15코스는 한반도 육지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흥완보건소까지 이어지는 13km 거리입니다. 원래 해파랑길 15코스는 호미반도 내륙을 통과하였으나 코스가 너무 단조로워 호미반도 해안둘레길과 동일한 코스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대부항 백색과 적색 등대입니다. 등대는 바닷가나 섬 같은 곳에 탑 모양으로 높이 세워져 있는 시설로 빨간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등대의 역할은 불을 켜서 밤에 다니는 배에게 백길과 위험한 곳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적색 등대는 바다에서 항구 쪽을 바라볼 때 등대의 오른쪽이 위험하니 왼쪽으로 가라는 의미이며, 백색 등대는 바다에서 항구 쪽을 바라볼 때 등대의 왼쪽이 위험하니 오른쪽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구만리는 호미곶의 끝자락에 해당하며 장곡 공수대가 있었던 봉화봉 북쪽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실습선 쾌흥환 조난 기념비를 지나 계단길을 내려서면 독수리 바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바위를 두고 부리를 벌린 독수리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독수리 바위라고 불러왔으며, 독수리 바위와 해질 옆 풍경에 좋아하는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찾아오게 할 만큼 뛰어난 절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호미 숲 해맞이터 조성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멀리 바위 계단 위에 세워진 악어상이라는데요. 악어 바위는 자갈로 이루어진 흑갈색 암석과 모래로 이루어진 노란색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위 명칭은 마치 한 마리 악어가 바다에서 기어나오는 듯한 모양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해파랑길 종합 안내도 앞쪽에 월보 서상만 12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안내판이 세워져 있네요. 월보 12를 지나 호미 둘레길 이정표 안내 따라 우측 폭으로 내려서는데 구만일이 동구만 폭우입니다. 동구만 폭우를 지나서 나가면 바닷가 해안으로 나무데크 탐방로가 길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입석 바위 앞으로 진행하는데요. 다가가 보면 영락없는 사람 얼굴 형상입니다. 얼굴 바위를 지나와서 뒤돌아보면 아파치 추장의 얼굴과 흡사하게 보이는데 모아이상 바위라고 합니다. 안방 끝에 곧 떨어져 쓰러질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입석 바위 앞면이 남미의 칠레 이스터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 얼굴과 닮았다 하여 모아이상 바위로 이름 붙여져 있다고 하네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이정표가 구룡소 길 2.6km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동배이리로 들어섰습니다. 대동배이리로 영일만해 남쪽 해안에 위치한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대동배와 정천이 있다고 합니다. 학달비산의 유래와 구룡소의 전설, 그리고 학달비의 팔경의 풍광이 있는 곳입니다. 929번 지방도를 따라 약 2km 정도의 해안길을 걷습니다. 차도라 조금은 조심해서 걸어야겠습니다. 대동배 1, 2 버스 승강장을 지나서 방파제 끝에 우측에 구룡소 설명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구룡소는 해안 절벽에 9마리의 용이 살다가 승천한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주변 바위에 움푹 팬 흔적은 용이 승천하면서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해안 도로가 끝나는 곳 앞으로 나무데크 계단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또 다른 구룡소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룡소는 높이 40에서 50m 정도, 둘레 100여 암에 움푹 패어 있는 자연만이 빚어낼 수 있는 기암절벽으로, 용이 살았다는 소는 맑은 바닷물이 드나들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깔린 여러 형상의 바위에는 맑은 물이 출렁이고 있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구룡소 전망대에서 되돌아 나와 급경사 돌 계단길을 올라섭니다.
산허리로 난 돌밭길을 걸으면서 우측 아래의 구룡소를 내려다보고 진행합니다. 해파랑길 15코스를 함께 걷고 있는 다정한 부부입니다. 동해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함께 부산 56도 해만리 공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 이르는 770km의 총 10개 구간 신계 코스를 완주하신다고 하니 정말 멋지네요. 혼자보다는 함께 한다는 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변으로 내려서 해변길을 잠시 걷다가 다시 저측 산허리로 해파랑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그냥 해변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길이 없어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합니다. 시원한 소나무 숲길을 걸어 나가서 침묵 계단길로 길게 내려서는데 훼손된 계단길을 만났는데요. 빠른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해변으로 내려서서 걷는데 많은 쓰레기들이 밀려와 있어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해변길을 따라 진행하는데 파도가 제법 높게 부서집니다. 파도가 많이 치는 날에는 지나가기가 만만치 않을 구간으로 조심하여 진행해야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자연석을 놓아 길을 만들었는데 인공적이기는 하지만 나무데크로 만든 길보다는 훨씬 운치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는 미끄러움을 조심하여 진행해야겠습니다. 도미반도 해안 둘레길 이정표가 모감주 군락지까지 0.5km 남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 저곳에 텐트를 치셨네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안내판을 지나갑니다. 발사한 일이 마을회관을 지나서 앞쪽 우측에 개울에 걸쳐져 있는 철제 다리를 건넙니다. 장군바위 표지판이 있고 그 앞으로 입석 바위가 보입니다. 장군바위 명칭은 바위 모양이 투구를 쓴 장군이 아이를 등에 업고 명일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장군바위를 지나서 방파제 아래쪽 해변으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이곳을 지날 때도 파도를 조심해서 걸어야겠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칠 때는 위쪽 국도로 진행해야겠습니다. 이 묘묘한 해식절벽을 좌측으로 보며 진행해 나갑니다. 해식절벽은 해시계라고도 한다네요. 일반적으로 산지가 해안까지 연결된 암석해 안에서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로부터 오는 계속되는 침식은 암석의 연약한 부분을 따라서 해식동굴을 만들기도 하며 오랜 기간 동안 파도의 영향을 받고 나면 해식동굴은 무너져 절벽이 후퇴하며 암석의 강한 부분이 따로 남아있는 경우 해안선 가까운 곳에 시스텍이라 부르는 작은 바위섬으로 남기도 한답니다. 자갈길을 지나와서 시멘트 포장길로 들어서는데 흥원리 해수욕장 1.6km로 표시하고 있는 이정표를 만납니다. 해파랑길은 이정표가 정말 잘 되어 있어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발산 1, 2포구로 들어서서 발산 포구 쉼터와 발산 슈퍼, 해양경찰 발산 파출소를 차례로 지나갑니다. 발산 1, 2포구를 지나면 흥완리로 들어서게 되는데 좌측으로 흥완리 말 목장성 탐방로 안내판이 세워져 있네요. 조선시대 말을 키우던 목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걸은 해파랑개 15포스는 우리나라 지형상 고랑이 꼬리에 해당하며 한반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호미곶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을 걷는 길도 무난하였고 동해의 파도를 벗삼아 걸을 수 있어 매우 행복한 트레킹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